네, 반갑습니다. 3월 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0.1%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6% 빠졌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양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일단 0.45%, 그리고 코스닥이 0.13%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29원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오늘 시장이 장 후반에 조금 흔들리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면서 모습이 조금 뭐랄까요,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더장 후반으로 갈수록 빠졌고, 거기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동창리에서 근무를 다시 한번 더 예전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때 말고 그 전에 미사일을 쏠 때처럼 뭔가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150포인트까지 조금 내려가는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오늘 빠졌고, 코스피가 오늘도 장중 2155포인트까지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하방이 아직까지 좀 열려 있습니다. 사실 이래 빠질 때는 조금 시원하게 좀 빠지는 차이 났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지금 2150포인트 밑으로도 감안을 좀 해야 된다.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에 제가 여기 2730포인트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왔는데, 혹시나 여기서 밑으로 한번 이탈이 되면 그때는 과매도로 봐야 돼요. 과매도. 지수가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과매도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는 건전한 조정이다. 제가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조정이 건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볼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그래요. 항상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올라갔다 또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대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루어졌죠. 사실 2018년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루어졌고, 왜이 간혹 가다가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 지수가 왜 이렇게 빠지는 게 우리 종목은 괜찮아요, 우리 종목은 괜찮습니다, 또는 이렇게 빠질 때 경업주 말고 왜 경협주 말고 다른 종목군들 빠집니까,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까지 제가 10년 정도 해오면서 보면 예측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미사일 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이 지금 미국과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왜 제가 그거를 그때도 통탄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을 내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갑작스럽게 동창리에 건물이 움직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도 그거를 히히닥거리고 북한과 관계가 안 돼가지고 좋다. 아씨, 뭐 북한 남인데 뭐 이렇게 택도 없이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가가지고 그거는 실전 투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의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2150포인트가 내려간다 내려간다 해더라도 맞추고도 이건 찝찝한 거거든요. 사실 불길한 거잖아요. 내한테도 도움 안 돼. 빠진다고 해서 내가 맞췄다고 해서 좋아할 수도 없는 게, 이게 빠진다고 해서 내한테도 돌아오는 거 없고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오히려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종목군들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들 찝찝하죠. 빠지는데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아 맞췄어요. 내가 빠지는 거 얘기했죠. 내가 더 빠진다 얘기했죠. 지금 이리 빠졌죠. 이렇게 얘기하면 철없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짓이에요. 뭐 지는 주식 안 하나?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 시장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올라갔던 종목 다 빠져버리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빠집니다. 수소 다 빠졌고요. 2차는 다 빠졌어요. 조선주 빠지고 5G 빠지고요. 경협주는 말도 못하고 백신 빠지, 철강, 화학, 정유, 완성차. 오일이 장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왔고 화장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왔어요. 다른 거다 빠졌단 말이에요. 체중 또 빠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아할 게뭐 있나? 상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처럼만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장 끝날 때, 긴급 뭐 속보가 들어왔던 게 찌라시가, 보니까 평강에서, 북한의 평강에서 규모 2.1의 인공지능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하고 동창리하고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이거 구글 지도를 잠깐만 한번 틀어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강이 어딘지 한번 보세요. 평강은 여기입니다. 평강. 평강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팩트예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하는 그 동창리는 어디냐? 동창리 미사일. 아이고. 동창리, 여기 있죠? 미사일 발사장 뜨죠? 이건 어디냐? 자,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를, 여기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게, 막 그렇게 이거 안 찾아보고 얘기하는 기자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풍계리는 어딨냐? 여러분, 보세요. 풍계리는 여기입니다. 아무 지금 평강에서 이루어진 거는 그거를 미사일로 엮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기자나 지금 보면 찌라시도 인공지진 발생했다. 아니, 누구 좋으라고. 저거는 주식 안 하나. 지금 경협주만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리스크 때문에, 북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지금 환율도 왜 계속 1129원가 또다시 왜 올라갔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외환 보유가 또다시 줄어들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니까 줄어드는 거거든요.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상황 자체를 모르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찾아보지도 않고 글로 그냥 적으면 그만이야? 이놈 새끼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경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종목군들이 또 같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여기 대응을 했냐? 그래도 희망적인 것이, 자, 오늘 순매수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오늘.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빠졌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줬잖아요. 매수로 전환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매도가 크지만 동시호가 때 900억가량이 들어와줬다는 얘기죠. 944억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바뀌었잖아요. 동시호가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보세요. 계속 빠졌잖아요. 빠지다가 외국인이 파니까 지수 빠지죠. 그렇다가 마지막에 여기 73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에서 인공지진 발생했다고 그 뉴스 딱 나오고 난 다음에 10분 있다가 뭐 나왔어요? 강경화 장관하고 폼페이오하고 둘이 만난다. 이번 달 안에 만난다. 뉴스 나왔잖아요. 또다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지 안 쏠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경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시장을 1, 2년밖에 안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10년 동안 해오다 보면 2016년 6월 달에, 2017년 8월 달에 왜 빠졌습니까? 미사일 사서 빠졌단 말이에요. 증시 자체가.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은 예측이 안 됩니다. 지수를 지금은 계속적으로 제가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레버리진 인덱스는 공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불확실성이 더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좀더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개별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 개별주 안에서도 실적보다는 또 재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화장품주가 과도기로 벗어난 중이다. 자, 오늘 화장품주가 뭐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체 좀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요 화장품주가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을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돌아서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리스크 경협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했죠. 지금은 경협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 쏴버리면 끝이에요. 증시 확 빠집니다. 하루에 5% 빠져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 내 돈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돈이 소중하고, 우리 가족분들의 돈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리스크는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 바이오 이대로 죽을까? 바이오 섹터별 구분 필요하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하락을 했고, 오늘. 그리고 지금 신라젠도 오늘 하락했고, 그리고 HLB 하락했고, 메디톡스 하락했고, 바이로메드 신고 가다가 다시 한번 빠졌어요. 코오롱 TCC도 다시 4만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오는 모습들인데, 과연 이게 죽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런 바이오 안에서 바이오가 우리나라에도 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안에서도 말아먹는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기업도 많습니다.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대신 섹터별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섹터 부류를 조금 나누면 일단은 첫 번째 기술 특례 기업들이 있어요. 기술 특례 기업들. 기술 특례 기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젠 같이 실적은 개판이지만 또는 바이로메드 같이 적자지만 큐리언트처럼 실적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 하나만 인정해준다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통과가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상장되면 기술특례기업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뽑아놨는데 이게 글씨가 보일런가 모르겠어요.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죠? 2015년 12월 달,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크리스타, 이셉시스, 제넥신, 진메틱, 인트론 바이오, 나이백도 있고, DNA 링크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이노테라픽 BP도, 나무기술, 네오팩트, 사이토젠, 파맵신까지, 옵티팜도 있고. 자, 이런 기업들 다 기술 특례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개판 5분 전이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실적 안 봅니다. 5억 있는 동안 적자라도 봐줘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결국 매출만 나와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매출 자체가 없는 기업이에요. 0입니다. 한 번도 이때까지 돈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오르냐? 돈번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돈을 벌까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어입니다. 반어법. 한 번도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매번 우리가 100점 맞던 애가 90점 맞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지 째서 버려버립니다. 그막 울어요. 아씨 하면서. 응? 왜 웁니까? 틀린 게 짜증나는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내가 그두 개는 틀렸어. 맨날 100점 맞다가. 그런데 맨날 20점, 30점 맞다가 이번에 40점 맞았어. 선생님이 옆에 갑니다. 아이고, 길동아. 아이고, 요번에 왜 그래 잘했어? 우리가 이걸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해요? 진보상이라고 하죠. 응?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특례 기업들은 실적 자체가 안 좋은데 어차피 실적을 안 보잖아요. 상장 폐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라도 터지면 돼라는 기대감. 그게 신라젠에도 마찬가지로 팩사백이 터지면 돼. 그게 언제? 3월 29일입니까? 그 3월달 말부터 미국 암흑회가 있죠. AARCR인가? CR이죠? 자, 이렇게 뭐 물어봤자 허공에 묻는 것밖에 안 되고. AACR. 그렇죠. 미국 암흑회. 거기에 신라젠도 가서 뭔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유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더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 하방을 상당히 다져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체에서 저는 좀더 무게감을 둘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셀트리온도 물론 발표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감원에 대한 감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하방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등폭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반등폭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여기선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 여기까지만 반등이, 지금 요것밖에 반등이 안 났어요. 그러면 길게 본다면 결국 삼각수렴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하락에 대한 그 관망을 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종목군들이 자세히 보다 보면 가다라도 항상 흔들리고 갑니다. 흔들리고. 한번 크게 이거를 한번 밑으로 줘야지만 위로 강하게 올라가요. 모든 종목군들이 그래요. 급등하기 전에 반드시 흔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셀트리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빠질 수 있다. 그 빠지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3월 29일 날 암학회 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바이어들을 찾고 미팅을 참여를 함으로써 일종의 우리가 한달 전, 2주 전부터 종목군도 움직여오고 그 재료로 인해서 그때 이익 실현을 하고 빠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암학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패턴 자체들이 조금씩 움직여갈 수 있어요. 바이오주들한테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더 종목군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그 말씀까지 드리겠고, 뭐 오늘 시장 이렇게 빠지면 우리 경협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 하실 텐데요.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난티 아니겠습니까? 아난티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어제 파생산부 거래 손실이 또 발생했다. 7일날 지금 또안 좋은 뉴스가 한번 또 나왔네요. 고가 권역에서. 자, 뭐 손실로 반영하였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4분기 영업이익 대폭 하락했다. 그래서 아난티 실적이 안 좋았다. 실적 개판이었다. 뭐 그런 얘기 나왔고. 근데 여기에 오늘 집노조스가 참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또 집노조스가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장중에 또 돌면서 잠깐 한번 올랐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악재가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협주, 물론 아난티 말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 악재가 도출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물린 사람 입장,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자리는 아니죠. 대신 물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끊어서 파는 건 아니에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차라리. 여기서는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일단 이런 자리까지 한번 반등을 보셔야 돼요. 23,000원까지는 한번 반등을 보면서 기다려봐야 됩니다. 파동을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하락세가 좀더 나타났는데 지금 좀 기다려봐야 돼요. 이걸 무작정 한번더 하락을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은 대부분 다 물려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동맹을 하지 마십시오. 악재가 계속적으로 도출돼서 나오고 동창리가 움직였고 평강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그러면 마음이 이제 쫙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를 팔고 나면 홀가분해요. 하지만 내 돈을 나중에 인출하려고 보면 돈이 없어. 왜? 손실을 보고 팔았기 때문이에요. 안 팔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파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렇게 빠지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결국에는 이것도 테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테마 아닙니다. 그냥 반짝하고 올라가고 빠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도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도 한 번 올립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수소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테마다 테마다 이카다가 얼마 이거 수소차 가스 그 수소가스 생산 기술 짓고 시설 짓고 뭐 수소차가 정화장치에 대한 능력도 가지고 있고 미세먼지 관련 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어땠어요? 주가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라에서 추진하겠다 계속적으로 돈을 정부 지원금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테마다? 아니라는 거죠. 테마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안에서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전기차도 처음 오를 때, 2차전 처음 오를 때 테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3년이 올랐어요. 지금 주가가 3년 동안 올랐단 말이죠. 2017년부터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올랐어요. 포스코 캠텍도 그렇게 올랐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게 올랐어요. 다 그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포스코 캠텍 여기서 우리 고객분한테 여기 16,000원에 잡아드렸는데 그때 25,000원에 팔고 난 다음에 아 고맙습니다 했어요. 그게 지금 돼서 하는 말 뭐냐? 아 전문가님 그때 좀 더 잡아주시지. 아 제가 못 팔게 해주시지. 그때 내가 그만큼 간다고 얘기해도 본인이 팔아놓고 지금 와가지고 저만큼 올라간 거 보니까 배 아프죠. 그러니까 아, 왜 그때 왜 안 말리셨어요? 왜 저를 안 말리셨어요? 이래요. 말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테마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협주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차트만 보고 그걸 가지고 매매할 것 같으면 트렌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재료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메가 트렌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도 테마라고 하죠. 아닙니다. 바이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빠지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부러 트렌드 매매를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빠지더라도 내가 수익 낼수 있는 구멍,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하고, 그리고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결국에는 오르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대신 빠질 때는 세게 빠집니다. 시게 빠져요. 이런 종목군들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연구하고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선점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본인들의 마음도 갈 때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뇌까지 흔들려버리면 이리 타면 이리 가고 저리 타면 저리 가고 그럼 돈은 누가 봅니까? 손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시장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옆에서 딱서 있으세요.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시장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좀더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도
결국엔 바이오가 올라줘야지만 코스닥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일단은 요 자리,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시장 자체가 반등 나온다는 생각으로 종목군들이 빠질 때 오히려 조금은 저가적인 그 부분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가져볼 종목군 한번 준비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한미사이언스예요. 한미약품이 이번에 아마큐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괜찮아요.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약품을 얼마 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미사이언스 지금 수급도 괜찮죠. 기관 수급이 꾸준히 지금 상승을 시켜왔거든요. 얘네들이 매수가 많을수록 주가도 많이 움직였어요. 매수가 적을수록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인 매매를 기관이 하고 있다는 게, 기관이. 그리고 오늘 이 수급에 대한 적극적 매매, 소극적 매매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오늘 제가 그 새빨간 투자 방송 시간에 했던 그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것 도움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참고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 삼성에서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를 상당한 부분에서 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샌드박스 1호가 심전도 측정기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비트 컴퓨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게 유비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주가상으로 좀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 좀더 기억을 하면서 종목군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자, 오늘 신고가 같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콕 집어서 요 종목.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물렸다고 찡찡찡.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메가 트렌드란 얘기예요. 이게 안테나 관련주, 오늘 KT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 자, 결국엔 다시 한번더또 신고가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한번 꾸준히 좀 지켜보시고,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가, 그래서 제가 저가권역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간중간에 흔들리는데 그거를 못 버틸 것 같으면 저가권역에 따라 사세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버틸 수 있으면 고가권역을 사도 돼. 그렇게 좀 뭐랄까요? 이런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뭐 종목권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적으로 변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게 흘러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이 에이스테크가 빠졌을 땐 에이스테크를 검색하시면 이상로가 떴어요. 연관 검색으로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에이스테크가 떴습니다. 근데 웃긴 게 오르고 나니까 검색에도 안 떠. 자, 빠질 때 저를 많이 검색하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도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에이스테크 이상로 그렇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안테나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네 번째 JW 중의 제약인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제 관련이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내부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더 이상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 전반적인 시장이 빠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또 북한이었어요.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좀 우리가 웃으면서 좀 주식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기도 꼭 하시고 주무시고요. 내일 시장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